이러한 유산화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유산화는 미생물학 면역학자인 마이론 웬츠 박사에서 창립이 되었고, 마이론 웬츠 박사님의 어떤 비전, 생각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세우게 되셨습니다. 유산화는 어떤 유통회사가 아니고 과학을 기반으로 한 세포과학 뉴트리션 전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 제약사들 알고 계시는 제약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유한양행이나 녹십자나 뭐 삼성제약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제약사들이 사실 R&D 센터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제대로 운영되는 그런 회사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산화는 총 85명 이상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자들로 구성된 유산화 제품만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R&D 센터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R&D 센터뿐만 아니라 유산화 이 영양 보충제를 90% 이상 자체 생산하는 인하우스 제조 시설을 통해서 이 제품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제품 원료부터 제조 공정까지도 굉장히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화의 제품력 또 우수성은 단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좋다라고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여러 수상 경력을 통해서 외부의 인증 기관으로부터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제가 유산화를 알게 된잘 몰랐는데 의학계의 뭐죠? 노벨상이라고 하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생명과학 부문도 수상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메디컬 헬스케어나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을 주는 것에서 계속 대상을 수상하고 있는 데서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스포츠 선수들이나 올림픽에 참가하는 그런 국가대표 선수들이 믿고 섭취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산화 제품들을 태릉 비타민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산화는 우리가 알기 쉽게 보는 걸로는 현재 교보문고에서도 판매되고 있는데요.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라는 책을 통해서도 얼마나 그 제품이 여러 가지 성분이 안정적이고 우수한지도 알수 있고요. 이게 지금 4년에 한 번씩 캐나다 보건성의 의뢰로 발행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매번 발행될 때마다 유산화는 가장 최고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21년에 건강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독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뭐 금방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서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가하거나 또는 우리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뭐 대표적으로 뭐 독사한테 물리면 굉장히 바로 항혈청결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몸에 축적되면 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독소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러한 독소들은 지방과 결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감정 호르몬인 세로토닌 생성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독소 앞에서 제가 말하는 뭐 독사의 독이나 또는 어떤 해충을 퇴치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농약이나 그런 건 급성 독소이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환경 호르몬, 유전자, 변형 작물, 중금속,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재 노출된다고 해서 사실 금방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우리 몸에 계속 들어오면 우리 몸에 유해한 성분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하나하나 우리 몸에 불편한 증상, 어떤 질병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만성적인 독이고 사실은 급성적으로 나타나는 독보다는 이런 만성적으로 중독시키는 이런 독들이 훨씬 더 위험한 그런 물질이기도 하죠. 이런 독소들은 24시간 인체에 축적됩니다. 뭐 오염된 식재료나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밖에서 먹는 공장에서 제조되어 된 식품들에는 여러 가지 화학식품 첨가물들이 들어있어서 이러한 식품에 의한 독소도 있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뭐 세제, 화장품,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첨가물들, 또뭐 중금속이나 환경 물질, 우리가 숨쉴 때 우리한테 필요한 오염된 공기, 그리고 마시는 물 등에 의한 환경 독소도 있고요. 이러한 외부 독소 외에도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가스, 유해한 가스들, 그리고 대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활성산소 또한 우리 인체 내부에서 발생되는 독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독소들은 우리 몸에 계속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고 계속 쌓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요. 건강을 위한 건강이라고 하는 어떤 패러다임, 그걸 바라보는 시각은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합니다. 과거와 현재는 그 생각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그냥 단순히 건강이라기보다는 진정한 건강, 이라는 것을 요즘에 들어서 많이 생각하고 TV에도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요. 단지 우리가 어떤 아프거나 불편한 걸로 나타난 증상을 치유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건강이라는 패러다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체가 최적의 수준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맑고 건강한 정신과 기억력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새로운 날이 시작되리라고 기대하면서 하루를 생활하는 이런 것도 또한 진정한 건강에 포함됩니다. 전통적인 의학에서는 어떤 감염성 질환을 줄이고 없애고 치료해야만 주로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의 주 사망 원인을 보면 인플루엔자나 폐렴, 결핵, 소화기 감염,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망한 사람들의 사망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심혈관 질환, 암, 뇌출혈, 호흡기 질환이 가장 큰 주요 사망 원인이 되었습니다. 보통 암도 요즘엔 이제 그렇게 넣기는 하지만 뭐 심혈관 질환, 뇌출혈, 호흡기 질환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타나서도 긴 시간 동안 반복되고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게 해서 결국엔 그 합병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고 요즘엔 표현하고 대사질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만성 퇴행성 질환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고요. 단순하게 뭐 어디 한 곳이 불편하다가 아니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여러 기관이나 인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화되고 힘들게 하죠.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특징이 또 증상을 관리는 가능하지만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이 만성 퇴행성 질환이 아예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요즘에 TV에 보면 의학 프로도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도 그런 데서도 강조하는 것들이 생활 습관 개선이나 식이요법을 통해 미리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중에서 식이요법, 특히 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독소가 쌓이면 처음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시간이 가서 어느 정도 넘어서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영양 성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흡수율이 감소되고 그러면서 세포 손상이 일어나고 결국엔 면역력 감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 이 체내에 축적된 독소를 비우고 몸의 신진대사가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우리 몸을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독소를 비우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이 복원되고 신체 전반적인 면역력이 증강될 수 있습니다. 이 독소를 비워주는 유산화 클린 프로그램은 먼저 체외에서 유입되는 외부 독소를 차단하면서 체내 독소를 동시에 제거하고 또한 숙변 제거를 하고 위장, 소장, 대장 등 소화기계 기능을 향상시켜서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라고 하는 간을 활성화시켜서 지방 분해 기능을 촉진시키고 영양소 및 독소, 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걸 통해서 또한 유산암에서는 체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줘서 세포가 다시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의 결국엔 자가 치유 능력을 높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이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런 우리 몸의 유해물질을 배출해주는 비움이라는 그런 단계에서 유산의 핵심적인 제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겠습니다.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파이버지 플러스인데요. 파이버지 플러스는 차전자피를 비롯한 다양한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성인이 하루 섭취해야 된다고 하는 권장량인 25에서 30g을 간편하게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버지 플러스는 음식물이 소장에서 통과하는 시간을 지연시켜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 이것들에서 당뇨가 염려된 사람이나 또는 현재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유효한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파이버즈 플러스는 콜레스테롤을 개선시켜주고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주어서 우리 면역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물리적 배변 활동을 도움을 주어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를 하면 요즘 굉장히 변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장의 연당 운동을 도와줌으로 해서 그런 변비를 해결하는 데도 진짜 특효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엔 프로바이오틱인데요.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은 단순한 유산균이 아니라 대장에서 작용하는 비피도박테리움 애니말리스 락티스 BB12와 소장에서 작용하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LGG가 50대 50으로 균형적으로 배합되어 있어서 우리 장내 유익균들의 증식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해서
장내 유익균이 증식하면 우리 면역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단순한 유산균이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간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로 헤파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헤파실에는 간에 활력을 제공하는 밀크시슬 추출물이 130mg 함유되어 있어서 헤파실을 섭취하게 되면 간 기능 지표인 GOP와 GPT가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 장 건강, 면역력 증진을 한 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엔즈가 있는데요. 알로에 엔즈는 알로에베라 잎중에 겔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고요. 우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소화를 돕는 소화효소를 부성분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로에를 통해서 여성분들 뭐 탄력도, 피부의 탄력, 주름 감소 그런 효과도 기대하는데 당연히 그런데 효과 있고요. 면역력 증진에도 크게 도움을 줍니다. 다음 바이오메가인데요. 요즘에 오메가 드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메가는 혈중 중성 지질을 개선해주고 렙틴 호르몬을 정상화해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요. 유산화의 바이오메가는 하루 2회 섭취로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을 1050mg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를 섭취할 때는 요즘에 해양 바다 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오메가는 해양의 생선에서 많이 추출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독소는 지방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이 해양 생물에서 추출한 이 오메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독소를 얼마나 잘 정제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중에서 사는 것들은 이 오메가가 얼마나 안전한지 이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유해물질이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안전선으로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산화의 바이오메가는 그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라는 그 책에 보면 그러한 안전성과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고 우리가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바이오메의 장점은 오메가를 먹으면 이 생선 비린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유산화 바이오메가는 레몬오일이 들어있어서 그런 비린내 없이 상큼한 레몬 향과 함께 섭취를 할수 있어서 더욱 섭취가 편합니다. 다음 이렇게 우리 몸에 독소를 여러 가지 유해물질을 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영양을 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그냥 우리 몸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나? 그러면 가장 작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모두 누구나 아실 겁니다. 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은 결국엔 세포에서 시작돼서 그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세포에서 시작돼서 우리 몸에 우리 눈에 보이고 증상으로 나타날 때는 이미 세포가 굉장히 크게 손상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 것 또한 세포에서 가장 작은 세포가 건강해지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건강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포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않고 밖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생각합니다. 뭐 멋지고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으면 건강하다.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요즘 오히려 20, 30대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굉장히 건강적인 문제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 몸을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의 충분한 영양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결국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통해서 그런 영양소들을 섭취하고 채울 수가 있는데요. 흔히 영양소 하면 비타민, 미네랄을 말하기도 하는데 비타민
우리 몸에서 합성 가능할까요? 합성 못하죠. 그리고 모든 미네랄은 흙, 땅에서 옵니다. 그런데 흔히 생각해봐도 우리나라도 80년대에 비해서 지금 뭐 생산량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쌀은 완전히 자급이 될 정도로 생산량이 증가했는데, 그렇다면 영양소는 어떨까요? 뭐 단적으로 비교를 하면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도 80년대하고 현재를 비교를 하면 단순 비교를 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5분의 1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충분히 먹는다고 해도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소는 제대로 들어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영양소들을 그럼 뭐더 많이 먹어서 영양소를 채워야 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을 수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서 그걸 충분히 흡수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량 영양소,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영양소들을 이런 보충제를 통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요. 유산화에 이런 우리 몸에 충분한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맨 먼저 헬스백이 있습니다. 헬스백은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로 탄생했고요. 한 포에 6알이 들어있는데 그 안엔 비타 AO 2정, 코어 미네랄 2정, 마그네칼디 1정, 그리고 인텔리전스 플러스 1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그리고 식물 성분까지도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한 포에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섭취가 간편하고요. 이한 포로 하루, 아침, 저녁 두 번을 섭취하면 세포와 혈액 생성, 정상적인 면역, 체내 에너지 생성, 항산화 건강, 골격계 건강까지 꽉 잡아줄 수 있는 굉장히 너무나 뛰어난 제품입니다. 저는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양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헬스백을 권합니다. 제가 헬스백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헬스백에 들어있는 영양을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물로 얼마나 섭취를 해야 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을까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양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또한 이렇게 먹는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소화는 제대로 될까? 이게 양이 어마어마해서 열량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뭐 음식물로는 이렇게 충분히 섭취를 한다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팩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양을 어마어마하게 충분히 제공해 주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죠. 다음은 뉴트리밀인데요. 뉴트리밀은 사실 식사 대용식입니다. 요즘 뭐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요즘 뭐 20, 30대 출근 직장인들 또는 학생들 아침을 안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뭐 입맛도 없기도 하고 씹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을 못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아이한테도 이걸 권해줬더니 아침으로는 꼬박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먹으면 그만큼 공복감도 물론 덜하지만 오전 시간을 보내는데 그만큼 에너지도 없고 본인이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유산화 뉴트리밀은 1인분이 235칼로리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식이섬유까지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비타민과 미네랄까지도 함께 들어 있어서 너무도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맛은 네 가지 맛이 있어서 자기 취향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고, 요즘에 많이 걱정하는 콜레스테롤과 트랜스 지방은 제로 제품입니다. 단백질 굉장히 요즘에는 뭐 단백질 중요하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죠? 단백질은 우리 근육, 결합 조직 등 신체 조직 구성 성분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고요. 혈당과 인슐린의 기복이 커지는 것을 조절해 주기도 합니다. 유산화의 제품으로는 이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는 프로틴 플러스가 있는데요.
웨이 프로틴과 소이 프로틴이 있습니다. 웨이 프로틴은 우유에서 얻은 유청 단백질로 되어 있는 고단백 저지방 제품이고요. 소이 프로틴은 콩에서 추출된 분리대두 단백을 이용해서 순식물성 고단백 무지방 제품이기도 하고 또한 콩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골밀도 건강에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웨이 프로틴, 소이 프로틴 둘다 1회당 단백질 10g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너무도 좋은 제품입니다. 이 프라임은 비타민 E가 함유된 제품인데요. 유토산아의 이 프라임은 활성이 가장 큰 D알파 토코페롤이 사용되어 있고요. 디알파 토코페롤은 세포막 구성 성분인 불포화 지방산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유해산소, 우리 몸의 활성산소로부터 인체를 보호해 줍니다. 다음 후라바놀 C300이 있는데요. 후라바놀 C300에는 몸의 염증을 잡아주는 포도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포도씨 추출물은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할 때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더욱 큰 효과를 발휘했는데요. 이게 따로 먹으면 그만큼 먹기가 알수도 늘어나고 불편한데 유산화는 NHT 공법을 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비타민 C와 프라바놀을 이중층 타입으로 한 알로 만들어놔서 우리가 섭취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이 프라바놀은 세포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개선해줘서 혈행을 개선시켜주고 우리가 염증이 있을 때도 굉장히 빠른 효과와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코큐논 30 제품이 있는데요. 코큐논 30은 코엔자임 Q10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산화되었을 때이 C와 E를 재생시켜서 다시 우리 몸에서 쓰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 생성을 해서 원활한 신진 대사에 도움을 주고요. 칼로리 연소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유산화의 코큐논 30은 하루 90mg 코엔자임 Q10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칼디인데요. 마그네칼디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칼슘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칼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칼슘 농도가 우리 몸에서 떨어지면 장에서 칼슘 흡수를 증가시키고 뼈에 저장된 칼슘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신장이 혈중 배출 속도를 감소시켜서 우리 몸 자체에 칼슘 뭐라고 하죠? 비율? 그거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슘 섭취가 부족해지면 뼈에서 방출하는 칼슘 양이 점점 늘어나서 골연화증이나 골다공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이런 골다공증 예방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할을 보면 뭐 근육 수축 이완, 신경 전달 물질 대사 및 세포 분열, 각종 영양소 대사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 유지에 우리가 신체 활동 유지에도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제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유산화의 비전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입니다. 이런 여러 유산화 제품들을 통해서 이런 진정한 건강을 잃었다면 찾으시고 계속 꾸준히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